하나님. 무슨 일이냐? 사신 정사께 이 탕약을 올리라 하옵니다. 탕약? 예. 무슨 탕약이냐? 사신 정사께서 소갈을 앓고 계시는데 먼 길 오시느라 많이 안 좋아지셨답니다. 지병으로 소갈이 있으시단 말이냐? 예. 알았다. 대인께서는 언제 그렇게 조선말을 배우셨습니까? 내 말이 괜찮았어? 예, 아주 유창하십니다. 실은 어릴 적 내 유모가 조선에서 온 여인이었어. 아, 그렇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오? 어서 성 물리시오. 송구합니다, 대인. 상이 잘못 들어왔나 봅니다. 다시 상을 드리거라. 어서. 대체 뭐하는 짓인가? 본완전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음식을 올려? 정신이 있는 겐가? 아뢰옵게 송가하오나, 정사께서는 지금 지병이 있으시오. 뭐라? 외람되오나, 정사께서 앓고 계신 지병에는 기름진 명나라의 음식은 큰 해가 되는지라. 뭐라? 이상공을 당장 끌어내라. 하오나 대감. 뭣들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지 않고. 예. 제딴에는 정사어른의 건강을 생각한답시고 그리한 모양이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마마님! 마마님! 영감 다시 올리시오. 정사의 마음을 풀어줄 산의 진미로 다시 올리시오. 아니 되옵니다. 얘가 어떤 자리라고 한난나이니? 저 궁녀도 당장 끌어내라! 대감! 소인 비록 한난나이니오나 음식을 하는 자입니다. 음식을 하는 자 아무리 미천하다고 해도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음식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정사께서는 지병으로 소갈이 있으시고 지금 먼 길을 오셔서 소갈이 더욱 승해지셨사옵니다. 하여 탕제를 두시고 계시다! 소갈은 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옵니다. 음식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한 병입니다. 하여 마마님께서는 제주를 뽐낼 수 있는 음식을 버리시고 정사께 이로운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더구나 정사께서는 다시 또 먼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몸을 추스르시지 않는다면 소갈이 더욱 승해지실 것입니다. 지금은 혀끝에 감미가 독이 되는 때입니다.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열흘만이라도, 아니 닷새만이라도 이 음식을 드셔보십시오. 분명 몸에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발칙한 것 같으리라고. 네 얘가 어디라고 나서서 변을 노려놓는 게야. 당장 저것도 끌어내거라. 예. 잠깐. 잠시 멈춰라. 닷새라고 하였느냐? 예, 닷새입니다. 만약 닷새 뒤에 아무런 차도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벌을 내려도 감수하겠느냐? 예. 목숨을 나사가도. 좋다. 네 목숨까지는 필요 없다. 다만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차도가 없으면 나는 내 나라 방식대로 너에게 중벌을 내릴 것이다.
허나 나는 알다시피 입맛이 까다롭다. 몸에 좋다 하여 맛이 없는 것을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부성기인 것은 참겠으나 맛이 없어 먹을 수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그리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마님께서는 음식에... 네가 하거라. 예? 이렇게 일을 벌린 것은 네가 아니냐? 네가 하거라. 장금아. 예? 이젠 너를 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던 아버지께서 안 계신다. 어찌 살 것이냐? 어찌 살 것이냐?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말씀은 잘 들으면 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을 것이옵니다. 그래. 내가 있을 땐 내 말을 잘 들으면 된다. 허나 만약 내가 없으면 어찌 살 것이냐? 굶어 죽을 것이냐? 병들어 죽을 것이냐? 아니옵니다. 병들면 약초를 먹고 배고프면 산딸기를 따먹을 것이옵니다. 그래. 잠깐만. 어찌됐든 넌 살아야 한다. 그게 아버지께서 끌려가시면서 행복하신 이유다.